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뇌 건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뇌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지만 뇌가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하다. 뇌가 행복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그 행복 호르몬이 뇌에서 많이 분비되고 또 어떤 호르몬은 사실 이 장에서 80-90%가 분비돼서 장이 행복하면 뇌까지 뇌나 우리 몸 전체가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뇌 건강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모양인데요. 뇌는 크게 대뇌와 소뇌. 소뇌는 뒤쪽에 우리의 운동하는 부분을 주로 담당해주고 이 나머지 대뇌 전체는 사실은 사고, 감정, 판단, 물론 또 행동의 어떤 동작도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이 대뇌는 전두엽 앞쪽의 뇌와 두정엽 위쪽의 머리 뚜껑 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 후두엽 뒤쪽, 그다음에 척두엽. 척두엽은 주로 이 청각 정보를 이야기하고 후두엽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죠. 그리고 두정엽에 그 감각 신경이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터치하는 거 또는 통증 이런 것들이 두정엽 쪽으로 느껴지게 만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척두엽 속에 사실은 뇌척두엽이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해마체가 있는데 우리의 학습과 기억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뇌의 아주 사령부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고와 연관해서 해마 앞쪽에 편도체라는 작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감정 가운데 트라우마를 장기적인 충격적인 그리고 아주 위험한 상황과 사건을 기억하고 바로 비상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편도체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디 불에 대거나 또는 어떤 사고를 당할 뻔한 상황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바로 편도체 덕분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소뇌가 특별히 평형 감각, 어르신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는 균형 감각들을 자꾸 놓치고 넘어지거나 또는 길을 걷는데도 똑바로 잘 안 걸려진다. 이게 이제 소뇌의 평형 감각이 좀 약해진 탓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저희 아버님이요. 네네. 연세가 90이셨는데요. 걸으시려면 좀 어지럽다고 하시죠. 그렇죠. 이제 그 기관이 약해진 거예요. 네. 뇌는 인간 생명의 중추 기관인데요. 아주 참 신통하게 이 최근에 발견된 뇌에 대한 이제 분석인데 뇌는 양쪽에 작은 난장이 사람이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잘 보면 사람이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이 있어요. 아래쪽에 뇌 아래쪽에 얼굴 쪽이 있고 중간쯤에 손, 팔이 있고 제일 위쪽이 다리 쪽입니다. 다리와 발.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미 한 2-3천 년 된 이 침술이 다리가 팔다리가 안 좋다. 머리에 침을 놓습니다. 그러면은 도움을 받아요. 또 이 뇌에 또 우리가 이제 뭐 중풍이나 또는 뇌경색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으면 역시 연관해서 팔다리 쪽에 침을 꽂으면 뇌에 또 자극을 주고 뇌가 또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침술 해보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뇌 건강은 특별히 뇌신경세포와 연관이 있는데 이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찍으니까 이 참 너무나 아름다운 뇌세포의 그 모습이 마치 우주의 어떤
은하계나 이 별들의 그런 모습들처럼 그렇게 또 찍히기도 하고 하는데요. 뉴런은 대뇌 피지밀에만 약 100억 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위쪽에 수상돌기에서 이런 뉴런이 연결돼서 다 우리 뇌에 꽉 차 있고 이게 또 몸 전체를 이렇게 연결되는데 연결되는 부분이 다 이렇게 수상돌기는 전기 자극을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다. 그다음에 이제 축삭돌기라 해서 쭉 연결되는 전열체라 할까요? 전열체가 있고 전달되는 그런 부분인데 전기 빛의 속도, 전기의 전달 속도로 연결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뉴런에게 정보가 전달이 되는 감각 정보 또는 어떤 인지되는 정보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데 전달되는 곳 사이사이에 이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 이런 이제 확대한 모습의 모습이 바로 그 축삭 돌기의 말단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 이제 수상돌기 쪽의 부분 연결되는 이 사이가 비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그 액체 우리 몸의 수액이 몸의 진액이 이제 연결되어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전달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전달 물질이 약 100종류 이상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달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온갖 이제 반응들이 또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뇌신경세포는 뉴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두뇌 안에 뉴런이 엄청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영화 한 편을 찍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한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이 2기가바이트라고 한다면 2기가바이트가 1000개 이상 모일 때 1테라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1000 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영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4배로 4테라바이트의 용량으로 엄청난 용량이 뇌 속에 말하자면 이 뉴런으로 말미암아 그 저장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거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두뇌의 어떤 정보 저장 능력이랄까요? 그런 게 있는데 이 뇌신경세포가 화학적인 그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이게 전기적인 방법으로 또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뇌는 평균 1.5km밖에 나가지 않지만 몸이 사용한 에너지와 산소의 20%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이 7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5만 가지 생각을 그랬는데 진짜 옛날 어른들의 말이 참 지금 과학적인 데이터로 7만 가지를 이야기하니까요. 여하튼 거의 맞추는 우리가 앉아서 잠시 이렇게 생각을 돌리면은 뭐 뉴욕까지 뉴욕에 있는 아들 생각까지 하고 손주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용량인 거죠. 근데 이 뇌 관련 질병은 가장 큰 것이 뇌경색입니다. 뇌출혈. 뇌출혈은 피가 나는 거고 뇌경색은 피가 어느 부분이 막혀 가지고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됐든 이제 심각한 뇌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파킨슨병, 또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신경이 파괴됨으로써 기억력 장애, 언어 능력 장애, 변실금, 뭐 아주 심각한 또 편집증적 사고, 말을 못하게 되는 이런 것까지 그리고 의학계에서는 이것이 노화와 유전에 의한 원인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발견할 수 없습니다. 2015년 통계인데
전 세계적으로 약 4,600만 명의 사람들이 치매를 앓고 있고요. 치매의 제일 원인은 뇌, 특히 뇌 해마에서 위축되는 현상의 알츠하이머병과 또 혈관성 치매, 아밀로이드 베타로 말미암아 알츠하이머 환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단백질이 플레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여튼 점점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이 약이다 할 만한 것이 잘 없고 음식이 그래도 제일 자연적인 방법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게 강황이 있죠. 또 미나리 비슷한 샐러리 있죠. 또 브로콜리 있죠. 호두 있죠. 또 게 게 네, 껍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노란 콩, 예, 그 다음에 붉은 고기, 그 다음에 블루베리와 올리브유 이런 것들. 예. 우리 뇌에 신경계가 이제 쫙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머리에서부터 대뇌에서 뇌신경이 12쌍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12쌍뇌는 주로 눈, 냄새 맡는 코 냄새 맡고 입맛, 그 다음에 이제 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12쌍의 신경이 쫙 연결돼 가지고 보고 듣고 뭐 오감을 우리가 느끼는 그걸 역할을 담당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추 목신경이죠. 경추신경 8쌍이 나와가지고 팔, 다리까지 연결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목신경은 주로 팔까지, 손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이 이제 흉추신경, 가슴신경, 요추신경, 허리신경, 천주신경, 엉치신경, 미추신경, 꼬리신경 해서 가슴이 12쌍, 또 다섯 쌍 한 쌍 해서 전체 32쌍의 뇌신경으로부터 해서 쭉 연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다들 손, 발 움직임을 연결하고 또 뜨거우면 움츠리고 피하고 이런 역할을 이제 해주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시험 볼 때는 이걸 다 외워가지고 눈이 어떻게 돌아가려면 몇 번 신경이냐 그런 것까지 다 외우고 했었는데 지나놓고 나면 또 아리까리 근데 감사한 거는요 이게 이제 또 침 얼굴에 이제 부안 와서 환자가 왔다 그러면 침 어디 놓으면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부분도 그래서 얼굴 전체 연결해서 신경을 알면 또 근육과 또 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회복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바로 목신경, 목과 어깨 비장이 비하고 비장이 뭐 사실은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비장이라고는 말했는데 요즘 이제 그 현대 내과적인 의학에서 보면 비장 속에 이자, 췌장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사실은 이제 한의학에서는 해부학을 잘 몰랐으니까 옛날에 그냥 일단은 비장이라고 그냥 뭔가 위에 위에 소화를 도와주면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췌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자라는 또 다른 이제 한 부분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연결돼서 비장이라 그래. 비와 위. 비위가 약하다. 비위가 튼튼하다. 그런데 비위가 튼튼하면 아무거나 잘 먹고 비위가 약하면 예. 비위 약하면 아무거나 잘 못 까다로워지게 돼. 뭐 비린내가 나도 못 먹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제 어머님은 이제 육식을 못 드시는 비위가 약하셔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생선이나 또는 뭐 육식이나 이걸 피하셔가지고 거의 나이 드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강권하셔서 고기를 좀 드셨지, 거의 식물로만 그냥 드셨어요. 그래도 100세까지 사시고 100세하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인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라우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건강하죠. 오장육부가 다 이렇게 이 신경과 연결되면서 또 바깥에 우리 그 침자리, 혈자리라고 하는데, 그 혈자리 침만, 그 피부에 침만 넣는데 이 오장육부가 다 반응을 하고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저들 제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어하는 좌골신경통, 이런 것들, 또 허리 아픈 문제, 허리 아픈데 손끝 또 발 쪽에 침을 놓는데 허리 아픈 게 나아요. 물론 이제 그 부위에, 아픈 부위에도 또 침을 놓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도 이론으로만 배웠는데 실제 이렇게 환자를 대해 가지고 해 보니까 이게 통하는 거예요.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신통한 침술이구나. 제가 스스로 좀 놀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미주신경이라고 참 놀라운데요. 우리 몸에 이게 딱히 이름이 없이 그냥 끝부분에서 사실 미주라는 게 아주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미세하게 그냥 흘러간다, 이런 개념으로 미주신경이라고 했고, 영어로는 베가스 넬브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율신경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다스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는데, 교감신경계는 스트레스를 받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고요. 부교감신경계는 그 교감신경에서 좀 항진되었던 것을 풀어주는 그 역할을 부교감신경이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교감신경이 항진돼 가지고 아주 눈동자도 커지고, 놀랐을 때 막, 그리고 근육도 아주 긴장되고 하면서 오줌이나 또는 이제 소화하는 부분이나 이런 건딱 닿게 만들고, 그래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하려고 준비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교감신경이라면은,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 오해를 했어. 그럼 한숨을 내쉴 수 있고 또 이렇게 긴장을 풀때 바로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는 거예요. 미주신경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조절해주는, 밸런스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은 웃을 수 있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곳에 오셔서 함께 정말 황금기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것, 또 함께 또 이곳에 시간을 보내는 것, 아주 의미 있는 미주신경 자극법입니다. 웃음과 노래, 요가, 명상과 함께 휴식은 관계를 강화하고 심장 박동의 가변성을 증가시키고요. 또 특정 음식이나 영양제, 생강, 또 생균, 프로바이오틱스 그랬죠. DHA, 오메가3에 들어가 있죠. 필수 지방산과 아연, 이런 것들이 우리 미주신경을 자극한다. 마지막으로 침술이나 마사지 또한 미주신경을 강화해서 통증을 바로 즉석에서
처리해 주거나 통증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고요. 또 그것을 잘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바로 자율신경과 자율신경의 교감, 부교감 신경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게 바로 미주신경이다. 근데 이 신경, 일반 31쌍의 전체 이제 중요한 신경들과 끝에 흘러가는 미주신경들이 다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도 중요한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냅스 사이에 전달되는 그 간극이 있는데, 그 전달되는 간극 속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또 다음 이제 시냅스로 전달되고, 이게 그야말로 순식간에 온몸에 그냥 전달되었다가 다시 정보를 받고 또 내보내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이제 꿈속에서 이제 또뭐 활동을 하면, 우리가 꿈속에서 뭔가 역할을 하면 그 역할 따라 또 뭔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꿈꾸는 잠이 깊은 숙면을 하는 것이다 이야기도 하는데요. 뇌뇌혁명의 저자, 예, 그게 REM 수면이라고 해가지고 Rapid Eye Movement, 아주 사실은 꿈꾸는 동안에 영화 한 편을 감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데, 내 눈이 지금 그 화면을 보는 동안 사실은 또 다른 세계에서 그냥 마음껏 휴식을 하고 있는 거야, 뇌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REM 수면을 REM이 한네 번, 다섯 번까지 꿈을 꾸고 또 끝나고 다음, 그러니까 동시 상영을 여러 편 하는 영화관 같은 거야.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몸이 약하기 때문에 회복하기 위해서 뇌가 그만큼 그냥 쉰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라는 분이 뇌뇌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뇌의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바로 뇌 속의 호르몬이다, 그렇게 별명을 할 정도로 중요한 물질입니다. 호르몬이 중요한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성장하는데 성장 호르몬, 그것이 그치고 끝나니까 이제 우리가 점점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남성 여성 호르몬 때를 따라 필요하다고 그랬죠. 저희 집사람이 60대 넘으면서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병원에 가서 뭐 처방을 받고 그러진 않지만, 자연 여성 호르몬이라고 할수 있는 성류알을 먹기 시작하니까 여성 호르몬 효과가 나면서 제 집사람이 60대 넘으면서 오히려 다시 나이를 거꾸로 먹는 느낌, 그런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호르몬이 중요하구나.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시면요, 이게 아미노산 타입이 있고, 티아민 있고, 또 펩타이드 형태가 있는데, 이게 좀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가 하면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촉진성은 아세티콜린, 예, 또 글루타마이트, 그다음에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그다음에 히스타민, 뭐 그다음에 바소프레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억제는 GABA. 가바라는 거는 감마 아미노뷰트릭 엑시드라고, 감마 아미노뷰트릭산, 그런 이제 아미노산 계통이고요. 그다음에 세로토닌도 억제제예요. 그다음에 베타 엔돌핀도 억제제예요. 엔돌핀이 기분 좋게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행복 호르몬의 이름이기도 한데, 사실은 고통을 진통제 역할로 억눌러주고, 그래서 아주 강한
진통제가 몰핀 있죠. 몰핀의 선업의 효과가 바로 이 베타엔돌핀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오래 달리기를 하면 한 몇 킬로 이상 가면 사실 통증이 오고 다리가 아프고 힘든데 베타 엔돌핀이 나오면서 통증을 억눌러주니까 계속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뛰면서 또 행복감도 느끼는 게 힘든 걸 다 잊어버리게 하니까 그냥 좀 황홀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미노산 가운데 글루타메이트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지만 이건 좀 불쾌한 기억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놀라거나 힘들 때 이런 것인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될 때 이게 간질이나 치매와 연관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글루타메이트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요.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조심스러워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아세틸콜린 이것도 사실 부신 피질에서 나오고 적당하게 조절하지만 이게 또 요즘 이제 아세틸콜린을 이제 약제로 만들어가지고 공급도 하고 하는데 부작용을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파민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인데 도파민이나 이거 다 흥분성 전달 물질인데 뇌 일부 뉴런에서 생성되고 보살핌과 동기부여 보상과 죄송합니다. 보상과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행복한 호르몬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의 별명이 있죠. 이게 부족하면 파킨슨병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은 긴장 완화를 시켜주긴 하는데 역시 지나치면 너무 부교감 신경이 자극돼 가지고 역시 심장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베타엔돌핀은 억제제로서 가바도 마찬가지고 항불안증, 항우울증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가바가 또 엔돌핀 뇌 시상하부에 생성되는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히스타민 뇌와 척수의 신경 전달 물질로 알러지 반응에 연결이 됩니다. 그 외에 세로토닌도 억제제인데 평화로운 기분을 가져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체온 조절,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세로토닌 부족하면 수면 장애를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세로토닌을 아예 약제로 준비해서 먹고 수면을 촉진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세로토닌은 90%가 장에서 분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뇌에서는 10%밖에 분비 안 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바이오틱스 자주 드시고 챙겨 드시고 김치나 잘 익은 숙성된 된장이나 이런 것들 고추장 가끔씩 드시고 해서 세로토닌을 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뇌신경세포에 좋은 음식들. 자, 나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알츠하이머병 예방합니다. 치료도 하고요. 제가 추가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코코넛 오일. 그 외에 포도에는 플라보노이드, 신경세포를 보호해 주고요.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아몬드가 비타민 E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카르티노이드, 당근이나 고구마. 뇌질환을 예방하고 엽산이 풍부한 양배추는 우울증을 예방하고요. 그다음에 해바라기 씨에 감마리놀류가 있어 비타민 B 복합제로 인지력을 향상시켜주고 그다음에 소의 간은 콜린이나 레스틴이 풍부해서 집중력을 개선해주고요. 소의 간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붉은 고기 육류가 기본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 너무 많이 드시는 건더 조심하시고.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형성하는데 달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또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 18절 다 같이 외워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생명이 바로 마음과 연결이 되고, 이 마음은 바로 뇌와 연결이 되고, 또뇌 속에 여러 가지 전달 그 물질, 신경 전달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실은 행복과 불행이, 건강과 건강하지 못한 그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렇죠. 찬양 속에 기도가 담겨 있고, 찬양 속에 정말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드려지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데, 찬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거의 뭐 엄지 수준이지만, 부를 때마다 곡이 자꾸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창반에 지금 들어가서 우리 장로님 따라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게, 우리가 비록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람은 후패하지라도, 그러나 속 사람 날로 새롭게 된다. 마음은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은 절대로 나이가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 유지하고 가면 120세가 돼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